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소방관을 소개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과연 천사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줄지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축구장이야. 멋있지? 우리 저기 오빠한테 가보자.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축구 선수인 거예요?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안녕? 응, 오빠는 축구 선수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연습하며 몸을 단련하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야. 많이 다치기도 하지. 다치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도전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 그래서 좋아. 축구 선수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땠나요?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과정 중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축구선수처럼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멋진 사람이 나중에 꼭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